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는 데다가 네. 아 요새 우리 마음도 좀 더 추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그렇죠. 엑스포 유치,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다 넘어지거든요. 중요한 건 넘어져서 일어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넘어졌는데 계속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실패로 굳어지는 네. 겁니다. 하지만 일어나면 그것은 오히려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표차로 져서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요. 요새 또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되는 말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부의장님께 엑스포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네. 밤잠 며칠 전까지 밤잠을 네. 다 설쳐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그날도 저도 그런 방송 보느냐고 밤을 새웠는데 제가 국회에서 그 정호택 부의장하고 2030 엑스포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다 다녔는데 갔다 오면 정부에다가 의견을 보내죠. 참 어렵게 온 국민이 그 정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 입법부 관계없이 잘 올인을 했는데 굉장히 좀 멘붕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도 이게 그리고 사실 뭐 1차를 뭐 2차 투표까지 가고 안 가고 떠나가지고 좀 생각보다 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도 물론 뭐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2차는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표차가 벌어져서 아마 정부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제가 예. 선출직을 좀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럼요. 예전에 금융노조 있을 때도 그렇죠. 출마를 했고 그러면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은 주고 A, B, C로 나눕니다. 예. A는 나의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C는 버리는데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신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좀 국제적으로 약간의 사기성 우리 선출직으로 보면 야 당했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죠. 아, 그렇죠. 네네. 예. 또 실패를 딛고 또 좋은 네네. 어떠한 성과가 있기를 또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쭤볼 것들이 좀 많은데 네. 우리 부의장님께서 두루 살피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간첩법 요거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좀 간첩법 그러니까 형법 98조죠. 네네. 개정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아직 그 내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여야가 그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첩법을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것도 지금 간첩법을 그 전 세계에서 그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 돼 있습니다. 간첩법의 적국이면 우리나라 적국은 북한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첩 행위를 한 우방이나 그런 나라도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첩법을 그 뭐라 그럴까 그 적국이라는 거에서 확대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기술 유출되더라도 뭐 중국 지금은 쪽이나 아니 이러면, 기술 유출하면 네. 뭐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중국 그 공안이 그 좀 중국 집을 좀 뭐 위장해 갖고 비밀 경찰서로 네 비밀 경찰서를 했는데 그걸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안 되고 그렇죠. 네. 산업 기밀 보호법 위반도 안 되고 네 만약에 네. 간첩 국가보안법도 안 되죠 해당이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에 한데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네 국가보안법은 네. 우리 북한에만 적용을 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방이든 적 그 우리나라랑 그 뭐 외교를 안 맺은 나라든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간첩제가 그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보완을 하자는 입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법원 행정처에서요. 예. 그 우방, 준우방, 뭐 그 우방, 준우방은 사실은 외교적 용어죠. 법적 용어는 아닌데. 당연하죠. 예, 예. 저기 교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 친한 친구, 저기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죄를 졌는데 그 사람 처벌 안 합니까? 그렇죠. 해야 되죠. 예.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한테 해를 줬으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는 네.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적국, 예. 또 준적국 표현을 예. 하면 그리고 우리 우방을 나눠서 우방은 적용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그건 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교포가 간첩죄로 복역을 했다 풀려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그 수교를 맺은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 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간첩죄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적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간첩죄예요. 그러면 처벌 수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네. 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네. 우선은 법 자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 중국께서 네. 그 비밀 경찰을 했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네네. 이게 세계 정세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사실 뭐 적국이라는 개념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좀 미비 구멍이 숭숭숭숭 뚫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이런 네. 쪽. 반도체 패권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그거는 산업기술 보호법에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우성 저기 발사를 해갖고 거기서 뭐 미국 백악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고 근거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부기장님이 그 중국 그 중국 음식점 거기 네.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랑 한강변 이렇게 산책에 갔는데 네. 거기 문 닫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위험한 겁니다. 거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부기장님 보실 때는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볼 때 거기에 큰 이견이 있기는 힘들어요. 지금 그 누가 봐도. 예. 정말 정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는 네. 물론 그 근거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정부 법원 행정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거를 통과 못 시키는 건 안 되고요. 여야 국회에서는 이게 물을 익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법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국회에 뭐 그 요새 이 문제가 되는 게 뭐 예산안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땐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검사 두 사람의 탄핵 이것 때문에 열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 어떻게 보면 네. 여야가 경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가 9월부터 100일 동안은 정말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예산도 해야 되고 그 밀려있던 법도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국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100일 동안은 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본회의만 지금 열리지 않는 건데 그런데 전에 30일 하고 지난 그 11월 23일 11월 30 12월 1일은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일은 그냥 일상적으로 법사위에서 놓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그 본회의였는데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날 굉장히 화가 나갖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사위원장이 법을 하나도 안 만드는 국회는 스톱되는 거냐. 그래서 30일하고 1일 날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관 그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30일 날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하나를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그 대법관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고 지금 정상적인 정기 국회를 오히려 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방통위원장의 그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이미 30일하고 1일 날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각자의 당연히 입장이 있는 거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너무 갈등 대립만 남은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당을 넘어서 결국엔 국익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네.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 부의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지만 여성 의원들이라도 여야가 같이 만나서 현안을 의논하고 또 그 사회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오해도 많습니다. 젠더를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19대 전까지는 여야 여성 의원들끼리 같이 그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현안 갖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제가 부의장이 되자마자부터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정말 여야가 그 이견이 있어도 그 치열하게 싸워도 호주제 폐지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17대 때죠. 예, 예, 예.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죠. 여야 의원들 먼저 만나고 예, 예. 그러고 나서 남성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예.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지금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한부모 가족하면 다 여성 한모라고 해요. 네. 우선 한부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가 아니어서는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국민들이 정말 보수 진보가 그 예를 사례를 들면 태극기 부대, 촛불 이런 식으로 하다니까 자기들 지지층을 위해서 어긋난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 여야 의원들이 만날 시간도 대부분 상임위 끝나고 저녁에들 그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 한 잔들 남자 의원들끼리 요새 안 하죠. 안 합니다. 네.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활비 다 없애버려서 상임위원장이 밥 살 돈도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 이 정당 분위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한 게 우리가 2030 엑스포였거든요. 그거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야 갈등이 있고 또 22대 총선이 곧 앞으로 오다 보니까 지도부가 원치 않은 거는 의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 눈살을 더 찌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지금 이렇게 막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 보고 한다. 막말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린 일이죠. 예, 뭐 아니 요새 뭐 이 제가 그거는 사실 별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네. 그 이 예.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령 네.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바 특히 계엄령이 좀 오바한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그런 풍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건데 네. 그게 하여간 뭐 양쪽에서 다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양쪽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공천 받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평상시 이 사람이 현역이면 현역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신인이면 신인 그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아니 2월에 공천 끝나잖아요 대부분. 보통 1월 말 2월에. 1월 말 2월. 아니 그 두 달 정도 두 달도 아니죠.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 그 중도층 잡는다는 게 그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평소에 그런데 잘해야지. 지금 우리 정치가 그래서 많이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우선 내 나를 지지하는 정당에 30에서 35%를 갖고 가고 나머지는 내 개인기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상대의 실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잘못되는 거죠. 아니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네. 모든 게. 맞습니다. 이게 방송도요. 개인기로 끌어가는 이것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다 받쳐줘야지 이게 되는 건데 정치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 개혁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개혁 방안. 네. 네. 정치 개혁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나 개인은 스타가 되고 싶고 나 개인은 그 국회에서 존재감을 받아서 다음에 출마하고 그런 거를 갖고 가고 싶지만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여러 가지 그 정치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는 자기를 뽑아준 작게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위상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처지면 그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네네. 문제 다시 한 번만 여쭤보는데 그거 민주당이 단독으로 아마 통과시킬 모양이에요. 탄핵소추안. 그죠? 그런데 저기 부의장님이 보실 때 사실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탄핵을 좀 자주 이 언급하거나 이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걸 선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 됐는데 예. 여당 그 많이들 만나셨어요.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셨고 원내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막 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시는데 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의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번에 탄핵 같은 경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 못 받았고 그리고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너무 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법에 대한 문제를 많이 발견했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카드라 하면 국회에서 탄핵 못하죠. 근데 실정법을 몇 가지 어긴 게 있기 때문에 몇 번 방통위원 임명해라. 예를 들면 지금은 사퇴했지만 최민희 방통위원장도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임명을 위원이죠. 안 네. 임명을 안 시키셨습니다. 이런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야당이 갖고 있는 건 대통령도 안 만나죠. 법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에서 아하. 법적 절차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요 예. 대통령의 파트너가 저는 여당이 당정 회의를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건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아, 세 가지가 있다. 그럼 한 가지는 이거는 괜찮은 거면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안 되니까 그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법적으로 갖고 있으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하시니까 이런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산법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12월 2일 전까지 해야 될 거예요. 네, 2주간에 하셔야 네. 되는데 해외 많이 나갔다 오셔서 처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처음에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노란봉투법을 명칭을 그렇게 해서 정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다. 그럼 2조는 어떤 거고 3조는 어떤 거다.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동의도 좀 받고 언론에서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그러면 어떤 상징성 굉장히 이런 부분인데 노란봉투법 사실 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2조가 노란봉투라는 용어가 나온 게 우리 네. 쌍용차 해고 사건이 대한민국 근간은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갖고 쌍용에 대한 그 재판에서 노조가 예.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배소를 다 물어야 되는데
그 시민들이 노란 봉투법에 노란 봉투에다 성금을 걷어서 노동조합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국민들께서 이 노란 봉투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하니까 노조는 이 노란 봉투법이 되는 게 우리가 그 제대로 된 그것도 정상적인 불법 파업이면 모른데 정상적인 파업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게 들어 있느냐 노동조합법 2조를 보면은요 지금은 지금 오늘도 SPC 그게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그러든가 아니면 본사가 그 하청 노동자들을 전부 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가운데 허수아비 같은 회사를 놓고 예.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다 지시합니다. 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근데 현행법에는 그 노동조합법 2조에 보면은 그 하청회사의 직원이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뭐 현행법 여러 가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에는 하청회사하고 본청하고 이 교섭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게 개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법 3조에 보면 지금 현행의 그 노조위원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조합원들 투표를 다 거쳐서 쟁의기간도 그거를 다 해서 파업에 들어가도 그 규모 파괴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돈을 손배소를 노조위원장이나 지도부한테 밀립니다. 그러면 한 달 뭐 보름 뭐 이렇게 그 하면은 작게는 매덕에서 수천억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노동쟁의 불법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N분의 1로 나눠서 다 벌금을 물게 해라. 그러면 함부로 조합에 그 파업에도 동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이게 노란봉투법이 그게 뭐 경제를 크게 좌우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사측이 본청이나 본사가 그 하청에서 그 교섭권을 하는 거에 대한 그걸 인정을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민주당 문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어제 발언하고 이랬는데 그 분열의 조짐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정치는요. 내일 있는 날도 내일 일어나는 날도 오늘도 오늘까지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정치 특히 그렇죠. 네, 뭐 그 뉴스에 보면 다 카더라 하는 게 막상 예. 더 많고 그리고 막상 만나보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말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있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 부의장님이 생활 정치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또 서적 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책 제가 나의 생활 정치 중간 네, 결산기 네, 이거죠? 네. 예. 예. 제가 예. 그 정치 지금 어떻게 보면 사선인데요. 그 저는 주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이력이 농구 선수 출신이고 은행원 출신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류라고 하는데 주류권엔 들어와 있어도 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에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구 갔을 때 우리 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이 대한민국의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느냐. 이런 거를 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생활정치를 좀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뭐 경실련에서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저는 21대 공약도 제가 70% 이상 지켰습니다. 공약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꼭 생활에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미비한 거라든가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고 책 제목을 중간 정상기로 그 한 이유도 예. 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치 더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왜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에부터. 아,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요새 하는 얘기가 중간 정상기는
내가 여기까지 주민들이 선택을 안 하면 지금도 그만두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하면 생활 정신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 정상기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 대표적인 제 입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영등포 갑이라는 곳이 옛날에 공장 지역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비만 오면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시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냄새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들이 뭐 10년, 20년 그 지하수나 땅에 스며들어가 갖고 그 냄새가 그 뇌로 들어가고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데 그런 그거를 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 해갖고 냄새는 안 나나 거기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 그거를 제가 개정을 해서 지자체 내 국가가 그 기준 이상 올라가면 처벌하게 했고요. 요새 신도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교통소음 특히 층간소음도 최근에야 이제 됐지만 예전에는 도로에서 아무리 소음이 나고 공사장에 소음이 나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걸 제가 65데시벨을 지나치면은 지자체와 정부가 시정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던 그런 게 저는 대표적인 생활정치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네. 사실 네. 뭐 층간소음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네, 네. 이게 이제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이익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사실 개인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층간소음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 기준 네. 세운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네, 있죠. 네. 예. 아유, 어쨌든 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우리 김 부의장님 보면 항상 씩씩하고 밝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으로도 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예. 부분의 하나가 그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의 힘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그 아까 노란봉투법도 네, 네. 설명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이 삶의 에너지를 국민들께서 어디서 받으시냐 정부하고 국회하고 네. 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는 그럼요. 좀 그런 긍정 에너지를 좀 갖고 싶습니다. 아, 당연하죠. 화이팅 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정말 좀 기분이 좀 그랬었죠. 엑스포 때문에 좀 그랬는데, 아, 우리 김 부의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받아가네요. 네. 정말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긍정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안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거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해요.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